전원을 킨다. 와우. 박수, 박수. 레아, 안녕하세요. 레트로 각종화제입니다. 야, 각종 택배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박수. 택배를 까보기 전에요. 아, 여러분들 요새 거꾸로 간 리뷰에 각종 사자가 아주 그냥 뭐? 나야나 나야나 막 이거 하는데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레트로 각종 택배는 나야나 나야나. 아 죄송합니다. 아 이게 따라하면 안 되는구나. 어떤 또 기가 막힌 물건이 왔는지 저랑 같이 까보시죠. 각종 화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봐주실 거죠? 야 진짜 오래간만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저는 마음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아 진짜 여자 만날 때도 이런 기분인가? 야, 야 여러분 또 벌써부터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야 이게 뭐냐,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임이야. 이 뽁뽁이. 아우 아우 그냥 아주 빡빡 터진다. 이거 하나만 있어도 행복했다는 거.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뭐가 왔는지 봅시다. 제 최고 게임이죠? 좋아하는 IY 월드2의 그 전신격인 1988년도에 나왔어요.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31년 전에 나온 게임입니다. 야, 진짜 유물, 유물. 그리고 두 번째 보여드릴 작품. 1992년 7월에 나온 파로디우스다죠? 코나미판 어벤져스. 한마디로 코벤져스죠. 지금은 이제 코나미가 조금 돈나미로 조금 흐물흐물해지긴 했지만 이때 당시에 코나미는 그야말로 장인이다. 맞으실 거죠? 야, 간단한 스토리는요, 코나미의 진짜 인기 있던 캐릭터 6명이 마녀한테 납치를 당해요. 이 코나미 박사, 섀도우 박사가 코나미 맨 그리고 코나미 걸을 불러서 야 히어로들을 구해와라 이렇게 의뢰를 주면서 게임이 시작이 되는데, 원래 이름은 YY 월드거든요. 제 세대나 이 YY 월드 코나미를 좋아하신 분들한테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매 특공대. 게임 월드에서도 자매 특공대라고 그랬고, 남자 여자가 나왔는데도 굳이 자매를 왜 썼는지 그거는 아직도 의문이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킹콩도 있고, 여기 코나미맨, 코나미걸, 모아이도 있고요, 고에몽도 있고요, 그리고 구니스, 사이먼 이렇게 6개가 있거든요. 이 코나미맨과 코나미걸이 딱 구해가지고 이 캐릭터로 변신도 할 수 있어. 이게 아마 인지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오래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도 YY 월드2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떨려. 이게 열다 찢어지면요 큰일 납니다. 어이 찢어질까봐 겁나. 어이 종이여서. 어차. 야 여기 코나미맨 보이시나요? 야 코나미맨이 이렇게 보입니다. 와. 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31년을 거쳐가 저한테 왔습니다. 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케이스에 코나미라고 돼있어. 코나미. 야 이 케이스 하나에도 장인정신이 있다. 아씨 오래된 냄새. 좋아 좋아. 이렇게 보관을 하면 변색이 잘 안되거든요. 아 여러분 이 유물 보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야 근데 1988년이라고 써있어요. 변색도 하나 없어. 어떻게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죠? 야 근데 매뉴얼은 좀 아쉬운 게 여기 조금 얼룩이 있어요. 어우 잠깐만. 변색이 아니라 테이프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오래되면 떨어질까봐. 그래서 이 테이프 색깔이 변한 거네. 야 이거 그라디우스도 멋있다. YY 월드. 귀엽게 캐릭터들이 모아이하고 킹콩 이 6명의 주인공들이 나중 구해줘. 아까 말했던 박사님하고 우리의 주인공 코나미맨 코나미 걸입니다. 와 미치겠다 이거. 아시죠? 페미콤 패드 총 6개의 스테이지 주인공이 6명이거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그 코나미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트윈비 아시죠? 트윈비 스테이지 이렇게 슈팅 스테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라디우스 스테이지도 있다고 봅니다. 체력이 있는데 이 옆에 보면은 이 로켓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이 로켓처럼 생긴 게 여기 게임 안에도 이 도박이 있어요. 그래가 홀짝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여러 가지 도박이 있는데 요게 돈이거든요. 코인 요걸 모아서 돈을 늘릴 수가 있다. 뭐 그런 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월풍마전 그리고 캐슬베니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러스트가 되게 예쁘네 생각보다. 이런 거 보는 맛으로 이렇게 콜렉터를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실 거죠? 네 여러분 31년 된 이 팩 과연 구동 잘 될지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이 뚜껑을 딱 열고 이 팩을 딱 들어간다. 아, 이 느낌 좋아. 전원을 킨다. 와우 박수 박수. 크, 패드를 꺼낸다. 게임을 한다.
자, 이렇게 스타트 해가지고 게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박사 얘기하면은 그 코나미 맨 코나미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나와. 뭐 고른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 경락고에서 나오냐? 야, 창고? 창고를 들어가요. 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악마성. 악마성 한번 가보겠습니다. 악마성. 야, 악마성 드라큘라 좋아하시죠? 야, 미쳤다. 남자는 주먹, 여자는 발차기네. 근데 이게 캐릭터마다 음악이 다 틀려가지고 캐릭터를 딱 먹으면은 그 캐릭터별로 음악이 다 틀려요. 구니스. 구니스 갑시다, 구니스. 이거 부금 좋으니까. 야, 문 열어. 야, 이렇게 여러분 도박이 있어요. 근데 도박은 정신건강을 해칩니다. 네, 짝수일수 같아. 한번 해볼까? 돈이 없다 그런 것 같은데? 짝수. 네, 돈 없어도 나가래요. 아, 뭐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